자, 테마 26 계약금입니다. 사례 13이죠. 갑은 자신 소유 토지를 을과 3억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3천만 원을 하고 중도금은 1억, 잔금은 1억 7천을 하였다. 또한 계약을 매수인이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특약을 하였다. 그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도래했지만 매수인은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자, 1번.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따적이죠. 자, 왜냐하면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이행착수 전이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2번. 갑은 을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례에서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취하러 특약을 했거든요. 그럼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는 계약금이고요. 따라서 위약금을 이유로 계약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몰취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3번입니다. 만약 갑이 계약금을 몰취하였다면 갑은 계속 중도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답니다. 있다. 있다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계약금을 몰취한 것은 위약금의 성질이에요. 계약이 위반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뺏어간 것이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위약금 특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계약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뺏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따라서 해지한 것이 아니니까 계약금을 몰취에 따라도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속해서 갑은 중도금 이행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만약 갑이 계약금을 몰취했다면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 없다죠. 자, 왜냐하면 포기할 계약금이 없어진 상태니까요. 포기할 계약금이 없었잖아요. 지금 갑이 계약금을 뭐죠? 뺏어갔잖아요. 위약금 특약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더 이상 을은 포기할 계약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4번 을은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위약금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제 성질을 갖게 된다는 말은 계약 해제하지 않고도 계약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뺏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3번 계약금을 뺏어간 것은 위약금적 기능이 발휘된 것이지 계약이 해제된 것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중도금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또 을의 입장에 더 이상 포기할 계약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약금 등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관련 좀 보시기 바라고 중요 판례 해가지고 자 이거죠.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행을 착수했다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는데 이행의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인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일부를 지급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착수라는 말은 시작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을 일부라도 주면 이행의 착수, 이행을 시작한 것이니까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판례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중도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보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을이 갑소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거죠. 1번 갑이 해약하려면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해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2번 만약 을이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며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갑에게 기속된다. X에. 자, 이행이 지체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려면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 그랬죠. 따라서 이 계약금은 위약금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을 했어요. 착수 아닙니다. 시작 아니죠. 그죠? 따라서 준비만 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하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X.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하라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X죠. 다시 말하면 뭐 이행 착수 전이니까 계약금의 배액을 상하라고 해지할 수가 있겠죠. 5번. 을이 중도금을 자기압 수표로 교부했어요. 이행했죠. 중도금 지급된 거죠. 따라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이행에 착수가 있으므로 더 이상 계약금을 이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테마 27에서 담보책입니다. 갑은 병의 A 토지를 자신의 토지인 줄 선의 무과실로 잘못 알고 이를 을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병으로부터 그 토지의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병이 이를 거부하여 A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A토지가 갑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죠. 자, 우리가 이건 뭐냐면 수업에서 잘 안 했는데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 땅인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매수인이 선이라면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지만 매수인이 악이라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 좀 추가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이면 매도인은 선의 매도인은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도인도 그죠. 근데 만약 매수인이 선이라면 모르고 있다면 뭘 해줘야 돼요?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지만 매수인이 악이라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을은 갑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가? 있다. 그죠? 왜냐하면 아기의 매수인도 전부 타인의 권리이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죠. 이번 을은 갑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아기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수만 있죠. 3번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매도인이 선이라면 매도인의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 갑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하여 하는가? 할 필요가 없다. 매수인이 악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조문들이 좀 많죠, 그죠? 근데 이거를 참 그래요. 이게 한 문제짜리인데 이걸 다 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관련 중요 판례가 나와있죠. 이게 뭐냐면 무효면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임을 전제로 하죠. 따라서 만약에 매매가 무효면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요. 또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담보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니까요. 대표 문제입니다. 갑을 사이에 토지 1000평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도인 갑의 담보증에 관한 다음 규율 좀 틀린 거죠. 1번 그 토지 전부가 갑의 소유가 아니에요. 전부 타인의 권리죠. 병의 소유인 경우 을은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2번 그 토지가 800평밖에 되지 않아요. 수량 부족이죠.
자,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을 청구하고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악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그 토지가 800평밖에 되지 않는 을은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X.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에요. 3번. 1000평 중 300평의 병의 소유인 경우 일부 타인의 권리죠. 그러면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그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그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죠. 물론 악의 매수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갑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건물에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래서 매수인 을이 사용 수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5번 보시면 그 토지 위에 저당권이 존재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담보 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을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악 분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선악 불문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저당권이 뭐가 돼야 돼요?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28 임차권 양도와 전대입니다. 갑은 자신의 소유 아파트 A를 을에게 임대하였다. 그러나 을은 갑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고 병은 이사로 온 후에 전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이다. 1번. 을과 병의 임차권 양도 계약 효력은 유효입니다.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죠. 유효하죠. 다만 병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거죠. 이번 갑은 병에게 자신에게 A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을에게 돌려주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3번. 병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는가? 없다. 없다. 조심하셔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요 을은 병은 자신의 권리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아무리 이것이 아파트 주택이고 병이 아무리 대항력권을 갖추고 뭐 확정일자까지 했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뭐 되잖아요? 인정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3번. 취득하지 않는다죠. 자, 관련 점은 좀 보시기 바라고요. 판례들이 나오죠. 갑은 판례 가지고 전대인과 전대차인의 계약을 뭐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뭐죠? 전대인과 전차인 거죠. 그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범 판례,
임대차, 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되면 원칙적으로 전대인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반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만약에 전차인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했다면 임차인에 대한 반환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번 판례입니다. 읽어볼게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병과 만나서 전대차 계약을 했고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를 받으면 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전차인은 자신의 의무를 갑에게 직접 부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을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민법의 규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차인은 모든 의무를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해야 되므로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법전을 읽어볼까요? 와 그러시니까 115페이지 앞에 법전 한번 볼게요. 630줄 읽어볼게요. 1항 가로띠를 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는 직접 임대인에 대한 의무 가로띠를 볼게요. 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했다면 요 민법 규정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미리 준 경우에는 갑의 병에게 차임을 달라고 요구하면 이중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만약에 차임을 지급한 거라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답은 빨리 읽어볼게요.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해되시죠?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이라더라도 임대인의 차임 청구 전에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그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행기가 뭐 했어요? 도래했어요. 그럼 뭐죠? 대항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대표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임차 목적을 병에게 전대하였다. 갑을 병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을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번 병은 을에 대한 권리로 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을의 차임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시험에도 이거 많이 나와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갑이 병에게 차임을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을이 갑이 을에 대해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뭐는 있어요? 채권이 있으니까 을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위할 수는 있겠죠. 4번 을의 채무불이익을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권이 없다. 왜요? 당연한 얘기죠. 차임을 지급 못했으니까요. 5번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 해지 전에 병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해야 되므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해지하기 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고 답은 5번이죠. 2번. 을은 갑소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중 틀린 거죠. 1번. 병이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물건을 부속하였다면 병은 전대차 종료시 갑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두 가지입니다. 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첫째,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 부속할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얻었어야 비로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다면 누구로부터요? 임대인이죠. 병은 전대차 종료시 갑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3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죠. 그죠? 설명드릴 게 없고. 4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병이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을에 대한 건물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는지 아까 판례 있었죠. 5번.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 병의 전차권들은 소멸한다. X다. 원래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 소멸해야 돼요. 그렇지만 합의해지가 된 경우는 전차권 소멸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5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자, 임차권 소멸입니다. 사례 14입니다. 갑은 1층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억에 존속기 약정 없이 임차한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2층으로 증축하게 되었고 그리고 임대인 갑에게 2층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이다. 그리고 8개월이 경과하자 갑이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생각해 볼 것 뭐냐면 지금 이게 상가 건물이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죠. 그죠? 요거는 부합에 관한 문제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은 뭐죠? 상가건물 임대차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후 8개월이 경과하자 임대인 갑이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정당한가요? 1번 정당한가요? 아니, 이거 민법상 아니죠, 그죠? 상가 건물 임대차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최소한 몇 년이 보장되죠? 1년이 보장되니까 이건 정당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존속기간은 뭐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니까 1년이 보장되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고 나머지 2번과 3번은 뭐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상관없이 뭐예요? 민법을 하는 거죠, 그죠? 2층, 1층에 부합했어요. 그러면 부합하면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게 되는데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사례에서 나와 있는 2층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각서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익비 상한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는 거죠. 3번 2층, 1층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죠?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위에 살아있는 각서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상가 건물이니까 체당 기간 1년이 보장되니까 8월이 지난 후에 건물을 비워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요. 다만 2번 부합했다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으니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부합하지 않았다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강행 규정이고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각서에도 불구하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중요 판례입니다. 자, 가본 판례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돼요. 따라서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토지 임차인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가본이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계약갱신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본 판례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죠? 동시행하기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목적물을 반환해 주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판례죠. 그 다음에 다번 판례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상가 건물 임대차든 뭐 지상권 전세권 공통점인데 자 증감 청구권 증액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 즉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차임에 대해서 증액을 청구하면 증액 청구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증액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증액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못해주겠다라고 반항을 하는 바람에 소송이 제기됐고요. 소송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판결이 됐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년이 걸렸다. 아, 너무 1년이 걸렸다. 그러면 이 사이에 기간도 증액된 차임을 뭐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증액 청구하면 증액이 되는 시점은 판결 난 때가 아니라 증액을 청구한 때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 당사자 사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시가 아니라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는 말은 판결이 난 때부터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액 청구시로 소급해서 증액이 된다는 취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죠. 1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거죠.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4번을 보시면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X죠.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앞뒤가 뭐죠? 뒤바뀌어 있죠. 그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2번 문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2번을 보시면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죠.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죠? 행사할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거죠. 그죠? 아 죄송합니다. 맞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맞는 거죠. 그죠? 자신의 소유물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건데 사란 얘기인데 건물을 남한테 팔았으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여전히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는 없겠죠. 옳은 것은 먼저 3번입니다. 자, 1번 X죠.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죠.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3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갱신청구하고
거부당해야 비로소 치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고. 4번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치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4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5번 지상물 매수 청구 가능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죠. 따라서 건물에 관한 철거 특약을 하게 되면 그 특약은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뭐 올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두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두 문제가 나올 텐데 어차피 개정된 부분에서 한 문제 막 개정되지 않고 다른 부분이나 뭐죠? 사례 19 같은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이건 뭐가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하죠. 자, 갑은 을을 채권자라는 소액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무효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중에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갑은 이사하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 일전에 병에 저당권 설정 등이 이유받았죠. 그러면 맨 앞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갑이 아파트니까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 이 사람은 인도받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뭐죠? 갑이 확정일자를 받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을 저당권 소멸하고 병 저당권 소멸한다. 주택임차권도 소멸한다. 왜냐하면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1번 아파트가 경매되는 경우 갑의 주택임차권은 소멸되는가? 소멸된다. 그죠? 배당순위는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다.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 면제권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요? 배당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인 거죠. 관련 점은 좀 보시기 바라고 중요 판례. 이제는 판례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죠? 한번 좀 보시는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5초 하단의 라번 판례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죠? 근데 외국인은 주민등록 못해요. 그죠? 외국인은 뭐 하지 못해요? 주민등록 못하고. 그러면 주민등록을 못하니까 외국인은 뭘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네번 하나 둘셋넷 다섯 번 보면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 쭉 나오잖아요. 뭐만 기억하자고요? 외국인 등록. 그래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과 마찬가지 효과가 보여준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대표 문제입니다. 갱신된 거죠. 1번은 간단하게 볼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읽어볼게요.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 대하여 주택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왜냐하면 쌍방 합의죠.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쌍방 간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이다. X가 되는 거죠. 특색 있는 것은 뭐죠? 1번입니다.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이 뭐죠? 1번.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부모나 직계비속 자식을 포함하는 거죠. 이 목적 주택을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어렵게 나오려면은 2번처럼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좀 보시면 볼게요. 갑과 을은 갑소의 주택 A에 대해 보험금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2년 기간을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기간 만료 전 3월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했어요. 정당한가요? 정당하죠. 왜냐하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요구할 수 있으니까 3월이 만료 전 3월에 요구했다는 말은 뭐예요? 정당한 거죠. 갑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기로 했다는 사유로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부했어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죠. 그죠? 왜요? 임대인이나 부모, 자식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임차인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6개월 후에 A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갑의 부모가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 병에게 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여 병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 요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를 청구하는 거죠. 을이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가릅니다. 단 현재 환산 월차임은 4%죠. 오늘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이 4%가 2.5%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반드시 문제에서 뭐 하게 돼?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로 나와 있으면 4%라고 문제를 풀어야지. 에이, 현행 2.5% 돼가지고 엉뚱하게 뭐죠? 2.5%로 문제 풀리면 뭐예요? 틀린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변하는 것이니까. 4%가 나와 있으면 4%라고 풀어야 되고, 현행이 2.5%라고 해서 2.5%로 풀리면 어떻게? 틀리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4%를 2.5%로 이렇게 줄이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참 이게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임대인을 보호하는 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건물주의 재산이 반발했잖아요. 그거를 완화해 주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환산 월차임을 줄여주면 아싸 세입자가 좋겠구나 라고 단순하게 말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을 때 손해배상액이 뭐예요?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임차인에게 인정한 것이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별로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꼴랑 또 줄였으니까 이게 참 보면 이게 항상 이런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법을 만들 때 이것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는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보면서 내가 이게 함부로 이거 줄일 때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손해배상액은 셋 중에 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합니까? 환산 월차임에 몇 개월치죠? 예, 3개월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확 줄어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산 월차임 차액의 2년치죠.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인의 환산 월차임과 신규 임차인의 환산 월차임의 차액의 몇 년치죠? 2년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입증한, 그죠? 실제 손해배상액이에요. 그래서 밑에 일부러 해설을 달아놨는데 요 환산 월차임의 3개월치는 얼마입니까? 240만원이죠. 240만원이고 그 다음에 2년간의 차익이 얼마죠? 480만원인가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입증한 손해배상액이 얼마죠?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셋 중에 큰 것은 뭔가입니까? 480이니까 답은 뭐죠? 4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사례가 원래는 얼마? 2억 4천짜리인데 얼마에? 3억 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 이렇게 했습니까? 6천만 원 이익이 생기는데 꼴랑 얼마만 손해배상해 주면 돼요? 480만 원만 손해배상해 주면 되는데 계산은 안 해봤지만 만약에 2.5%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뭐죠? 더 자유롭게 이제는 계약갱신 요건이 뭐예요?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저는 계약갱신 요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하려면 정확하게 잘해야죠. 자, 넘겨보시면 사례 19입니다. 을은 서울 소재 갑의 갑소의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에
월세 300만 원의 계약 기간 1년에 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럼 환산 보증이 얼마죠, 이게? 5억인가요? 어, 그죠? 제가 실수한 거죠, 그죠? 환산 보증금 지금 얼마를 넘으면 안 되죠? 9억을 넘으면 안 되죠, 그죠? 원래 이거를 9억이 초과된 거로 하고 싶었어요. 9억 초과해서 좀 지우자고요. 환산 보증이 얼마예요? 9억이 초과됐다, 그죠? 자, 9억이 초과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죠? 제가 이걸 원래 바꿨어야 되는데 깜빡이 안 바꿨어요. 9억이 초과됐다고 가정되면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있는데 1번 을의 임차권에는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을의 임차권에게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죠? 계약갱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임대인 갑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제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않냐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법정 갱신되는가 아니다죠. 그죠? 아, 왜냐하면 민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법정 갱신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 아니라 만료 후 상당인 거죠. 그죠? 만료 후 상당한 게 아니에요. 만료 후 상당한 게. 민법이 적용되니까. 그래서 이 법정 갱신에 대해서도 민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민법 적용되는 게 뭐가 있죠?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는다. 1년이라는 보장하지 않고요. 또 우선 변제권도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9억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요.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해 주고요. 권리금 보호죠. 그 다음에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중요 판례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또 계약갱신 요구를 자 상가건물 임대차에 법정 갱신 제도가 있죠. 주택임대 똑같아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요. 존속기간은 몇 년이죠? 1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계약 갱신 요구권도 인정이 되죠. 그죠? 몇 년 넘지 않아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거. 그러면 법정 갱신도 10년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면 인정되느냐? 아니라는 판례죠. 아니죠? 그래서 일부 가원 판례는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지만 법정갱신제도는 상관이 없다. 그 기간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원 판례는 개정되기 전에 판례니까 5년으로 나와 있지만 뭐를 10년으로 바꿔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나범 판례가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10년이 초과돼가지고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랬을 때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느냐 문제. 그러니까 10년 넘게 장사했다는 거죠. 10년 넘게 장사했을 때 이때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이 나발레죠. 그렇죠? 나만 빨리 읽어볼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2항에 따라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 의사의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물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 그럼 뭐죠? X다. 그죠? 이렇게 좀 조회하시면 이런 것들은 문제 내기 편하기 때문에 잘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준 대표 문제죠. 상가 건물 임대차도 결국 뭐예요? 갱신 요건이 중요한 거죠. 자,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죠. 기억 보시면. 2기가 아니라 뭐죠? 3기. 니은 뭔지 잘못했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 합의죠. 그 다음에 니를 본 잘못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거죠. 그죠? 중대한 과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자, 사례 논점에서 1. 본 사례는 가담법이 적용되는 거죠.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야 되고요.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되죠?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어차피 가담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올 테니까 지문 다섯 개 중에 한 지문은 뭐죠? 적용 범위가 나오겠죠. 사례 읽어보면 갑은 시가 3억인 A 토지에 관하여 을에게 빌린 1억 원이죠. 돈을 빌렸으니까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고요. 목적물의 가액은 3억이고 채권액은 1억이니까 1억을 초과했네. 그죠? 채권액을 초과했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격려해주고 그럼 무슨 담보죠? 가등기 담보죠. 토지고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담보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 논점 1. 본 사례는 가담법이 적용되니까 적용된다죠. 계속 보시면 그런데 그 갑은 A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해 주었다. 갑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을은 갑에게만 청산금 내역을 통지한 후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1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입니다. 자, 을은 언제 소유권을 갖습니까? 범등기를 해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담보니까 청산금을 지급했더라도 아직 뭘요? 소유권을 갖지는 못하고요. 범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실행통지를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후에 병에게 매도되고 이전등이 됐다면 병은 먼저 제3취득자고 제3취득자에게도 뭘 해야 돼요? 실행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통지를 안 했죠. 따라서 청산기간이 경과됐더라도 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 3번 을은 목적 토지를 경매할 수 있는가? 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도 기본적으로 저당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죠? 경매할 수가 있는 거죠. 제3취득자가 있더라도요? 상관없잖아요. 뭐로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자가 받겠다. 그죠? 중요할래. 4번 이겁니다.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모유 초과해야 가담법이 적용된다. 4번 판례는 요겁니다.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된다.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답원 해가지고 주택임차인과 양도담보권자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안 읽어봐도 되는데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기 전에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더라도 주택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후에 대항요건을 취득한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럼 이 사람 돈을 전혀 못 받느냐? 청산금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명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거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 다음에 라범 판례 가지고 가등기 담보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법은 뭐죠? 강행 규정이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실행통지하고 두 달이 지나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래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달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본등기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등기담보법은 뭐죠? 강요규정이니까. 자, 근데 라본 판례 결론 한번 볼게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에 청산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두 달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라면 뭐죠? 무효인데 이 상태에서 청산기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등기는 실체적 권리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 X에 근저당권 설정하였다. 다시 갑은 병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만일 이행위까지 원리금을 갖지 못하면 자신의 부동산 X를 이전시켜주기 약정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관한 가등기를 병에게 하여 주었다. 그럼 병에게 뭐죠? 가등기 담보죠. 그 갑은 다시 정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위 부동산 X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하자는 겁니다. 그 순서가 을이 맨 앞에 뭐죠? 근저당권. 그 다음에 병 앞으로 뭐죠?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정 앞으로 뭐죠? 저당권인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3번 지금 보시면, 3번. 정은 청산기간 내 자기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부동산 X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그죠? 자, 실행통지를 하고 또 후순위 권리자인 정에게도 실행통지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줘야 되고요. 청산금의 액수가 다툴 수는 없고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항상 조심하셔야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다시 말하면 후순위 권리자는 자신의 채권에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이 답이죠. 아무리 지금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집합건물이 나오죠. 다 끝나갑니다, 그죠? 다음 주 우리 동영모교사 있죠, 그죠? 갑은 을로부터 백조마을 백수아파트 604동 702호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관리인병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갑에게 을이 체납한 관리비 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 500만원의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400만원이고 공용불에 대한 관리비는 100만원이었다. 사례 논점입니다.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그 특별승계에 승계하도록 한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유효한가? 어느 범위세요?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승계한다는 규정은 뭐죠? 무효다. 따라서 이 관리규약에도 불구하고 뭐만요? 공용불에 대한 체납관리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갑은 을이 체납한 전유분에 대한 관리비 4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 3번. 갑은 을이 체납한 공용분에 대한 관리비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지급해야 한다. 그죠? 간단하지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중요 판례에서 갑원 판례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범 판례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범 판례 해가지고, 다세대 주택의 지하 부분은 일반적으로 뭐죠? 공용 부분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대표 문제가 없네요. 왜 빼먹었지? 자, 명의신탁입니다. 갑은 새로이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소유 부동산을 당분간 사촌동생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기로 하고 을과 약정한 데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거죠. 이자가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의신탁에 관한 전형적인 거를 한번 다 뽑아왔죠. 그죠? 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 문제에서 을이 사촌동생이라 나왔죠. 이게 왜 적어놓은 거예요?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적어준 거죠. 자,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으면 병은 선악보물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범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1번과 2번이에요. 2번부터 보시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우리가 세금에 핀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준 것은 불법원인 거가 아니니까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2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죠? 자, 우리가 해지라는 것은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소멸시키는 게 해지죠. 근데 이 약정 자체가 이미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과의 명시된 약정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으니까 해지하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 2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다만 세금 관계 등의 이유로 인척인 병. 항상 병이 뭐예요? 사촌동생 인척이 나오는 이유는 부부가 아닌. 이거를 안 쓰면 부부일 수 있잖아. 이렇게 또 5-2가 걸리니까. 인척인 병과 합의한 뒤 을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기 을과 위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병명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음 중은 타당하자는 거죠. 삼자간 명의신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인척인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기해서 매도인인 을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계약을 줬다면 세 명이 안다 그래서 삼자가 명의신다 또는 갑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기가 된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인데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이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이 있죠. 따라서 을이 갑이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을 대위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따라서 4번 갑을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세금관계 등의 이유로 인척인 병의 이름을 빌리기로 병과 합의한 뒤 병에게 매매 대금을 주어 병이 을과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때 을은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거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죠. 자, 지금 갑과 인척인 뭐죠? 병이죠. 병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매 대금을 줬죠.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명의수탁자인 병이 매도인인 을과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직접 이전 등기까지 했다면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인데 이 갑과 병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등기가 원래는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된다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그래서 갑은 소유권 자체를 병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위임하면서 준 매매 대금만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이죠.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 유효하다. 갑병 간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참 잘된 형태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죠.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아, 한 가지 4번 보기 전에 만약 이것이 매매가 아니라 경매인 경우에는 그때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등기가 뭐죠? 유효하다. 이거 하나 좀 추가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갑종 중에 4번입니다. 임야가 현재 종중 을에게
명의신탁되어 을소유로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단 세금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종중재산이나 종교단체 재산 부분에는 세금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1번은 먼저 맞는 지문이 되고요. 2번 수탁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야를 제3자 병에게 매각하여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면 제3자 병은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누가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은 선악 물문하고 소유권을 갖는 거죠. 3번 을이 이 임야를 10년 이상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일단 을은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이 나면 등기부 취득시효야 되거든요.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하려면 그 점유는 자주 점유해야 되는데 명의 수탁자 점유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점입니다. 4번 갑이 제3자 정에게 위 임야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갑 종중이 판 거잖아요. 그럼 정은 어떻게 돼요? 갑을 대리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 말 이전 등기대로 청구해야 되므로 양수인 정은 을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대외적 제3자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인 을이 소유자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뭐죠? 동형무역회사 3회를 하죠. 그렇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